최근 인도네시아의 언론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관측돼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유럽에서도 비슷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유럽에서 이처럼 비슷한 기사가 나온다는데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 보도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KF-21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구매하려다 취소한 후 대내력 관망을 당한 인니와 KF-21이 아닌 유럽산 전투기를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한국과 함께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려 했으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마음이 흔들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KF-21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를 다시 조명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언론은 태도를 180도 바꾸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돼 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친정부 언론인 조나자카르타는 KF-21의 기술적 우수성과 경제적 이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KF-21이 자신들이 선택한 라팔 전투기보다 뒤떨어진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낸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니가 태도를 급변한 이유에는 KF-21을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이 주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대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는 파격적인 정치적, 경제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유럽과의 외교적 협력을 증진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유럽 내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는데요. 이는 인도네시아의 다자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인도네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라팔 전투기의 검증된 성능과 경제적 안정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KF-21은 개발 중인 전투기로 초기 비용과 유지 고수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던 반면, 라팔은 이미 검증된 전투기로서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 고수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물 건너가게 생긴 것입니다. KF-21은 홍대공, 홍대지, 홍대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과 자동지형 추적, 자동지상 충돌 회피 기술 등이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KF-21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제 KF-21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KF-21의 주요 강점은 뛰어난 가성비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F-35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데, 과거 인니가 KF-21의 가격 불안정성을 제일 큰 단점으로 지목했지만, 이게 오히려 반대로 인니의 그릇된 선택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당선인 프라보어가 모든 걸 뒤엎어버린 것인데요. 이제는 KF-21과 유럽산 전투기들을 비교하는 것도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매체에서 다루어졌지만, 중요 핵심 사항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입니다. 이는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KF-21은 대당 약 6,800만 유로, 한화 약 1,000억 원 내외가 될 것인데요. 반면 라팔이나 타이푼은 1억 유로에 달해 한국의 KF-21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KF-21 보라매의 성능은 미국의 F-35와 비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F-35는 미국이 4천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로서, 이에 비해 KF-21은 약 74억 달러의 개발 비용으로 훨씬 경제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KF-21의 주요 기술 파트너로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이 있으며, 이들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보라매의 성능을 극대화해 현존하는 4.5세대급 전투기에서는
가장 최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가 구입한 유럽산 전투기들은 어떠할까요?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로 각 엔진마다 드라이 추력 58.8kN, 애프터 버너 작동 시 추력 97.9kN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은 최대 116kN이며 애프터 버너 작동 시 거의 200kN의 추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속도는 마하 1.8 이상이며 전투 행동 반경은 1000km에 달합니다.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에이사 레이더를 사용하며 소개선 탄생 및 추적 장비는 이탈리아에서 도입했습니다. 또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마틴 베이커 47 자석 등도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대표 전투기이며 인니가 한국을 배반하고 구입한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의 다소 항공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두 개의 스네크만 M88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드라이 추력 약 100kN, 애프터 버너 사용 시 최대 추력 약 151.2kN을 발휘합니다. M88 엔진은 평양화, 높은 연료 효율성, 유지보수 용이성을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무장 탑재 능력과 함께 고속, 고기동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천술적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한 지 10수년이 지난 만큼 KF-21에 비해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라팔을 최신의 전투기로 꼽히고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엄청난 비용입니다. 라팔 전투기는 가격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어떠할까요? 타이푼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컨소시엄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우수한 공중 전투 능력과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타이푼 역시 높은 가격과 유지비가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약 1억 2,400만 달러, 하나로 약 1,700억 원으로 라팔과 마찬가지로 KF-21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더 쉽게 말해 같은 돈으로 자국의 공중 우세기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데 관절로 줄어든다면 아무리 정치적인 영향이 강하더라도 수백 번이라도 기존 결정을 철회하기 충분합니다. 이와 비교해 KF-21 보람에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여 유럽 전투기와 비교해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은 유럽 항공업체들의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유럽 군사 전문지들도 KF-21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종합적인 성능으로 비춰볼 때 현재 개발되거나 개발된 4.5세대기들과 KF-21의 차이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외신들이 연이어 보도를 내놓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다 현존하는 4.5세대급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개발에 6천억 원을 투자해 최신 전투기 기술을 얻고 자국 공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신들이 습득할 수 없는 고도화된 전투기 기술을 얻고자 함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와 협력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인니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술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F414G 400K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며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이 제공한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제공했으며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의 엔비디에이가 제공했는데 이런 기회들을 모두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니는 프랑스의 라팔을 구입하면서 이런 기밀들을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가 프랑스가 기술 이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즉 각조던 개가 지붕 쳐다보다 다시 한국으로 진로를 급전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재 유럽의 전투기 시장도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최신 전투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비싸도 너무 비싸진 몸값으로 인해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대체제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도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KF-21 보라매의 효율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보라맨은 공중전 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적의 대공 방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뚫고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F-21보라맨의 전투력과 효율성에 대한 해외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로 인해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 친정부마저도 최근 자국의 언론에서 태도를 급변시켰을 정도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인위 내부의 정치 성향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현재 반한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위의 친정부 세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불식됐다는 것입니다. 또 유럽의 한 언론에서는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들, 특히 다소항공, BAE 시스템즈, 사우브 같은 기업들은 KF-21보라매의 등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한국의 항공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KF-21보라매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유럽 항공업체들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KF-21보라매 블록원 쌍발전투기의 첫 주문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KF-21보라매를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KF-21보라매는 노후화된 F4 팬텀2와 F5E 타이거2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미완성인 블록원만으로도 현재 전장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KF-21은 블록2 이후에 행보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KF-21보라매는 유럽산 전투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이는 유럽 항공업체들의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10일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개발센터에서 KF-21 양산 1호기 조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공군을 포함한 국방부와 합참, 국방과학연구 관계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최 측은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까지 소개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행사 전부터 빠르게 전 세계로 타진되었고 특히 프랑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들은 KF-21의 양산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 경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장차 유럽의 항공산업까지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보라매의 최신 양산 소식과 함께 프랑스 언론 1인장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6월 27일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개의 G, F-44 엔진은 한화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이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68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내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요에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나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8일 행사장은 단순히 양산 조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이상대열 A4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으며 잔업 공정 관리와 형상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되리라는 것을 알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인데요. 부수랄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지만 당초카이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벌고 넘어졌던 건 KF-21의 공대지능력 부재였는데요. 애초 계획된 KF-21 블록1의 초도물량 40대는 공대지 무장 운용으로 계획되어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공대지 능력을 염두조차 하지 않던 전투기를 두고 공대지 능력이 없으니 20대만 양산해야 한다 라고 딴죽을 걸었던 셈입니다. 다행히 이 주장은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요. 20대 양산 후의 KF-21 무장은 AIM-120, AIM-9S의 통합작업과 함께 시작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리티어는 지난 2023년 3월, 아이리스티는 지난 2023년 4월 모두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KF-21의 무장분리 시험은 앞서 말한 두 차례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저고도, 고고도는 물론 저속, 초음속, 주간, 야간 등 경쟁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서도 무장분리 시험이 이어졌으며 KF-21은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급유 시도까지 성공해 별례 없는 모범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만 해도 T-7A 레드호크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KF-21 보라네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출범 8년 만에 벌써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한 것인데요. 초도 비행 역시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라네에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등의 기술적 요소이고 외부적으로는 전술의 뜻,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인데요. KF-21에는 미국 G2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KF-21 보라매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 수톤에서 수백 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워보내야 하는 데다가 마급의 성역도 내야 하는 만큼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구나 항공기 엔진 내부는 천도가 훌쩍 넘어버리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에 버티는 내구성도 지녀야 합니다. 그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항공 엔진 기술은 몇몇 기술 보유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한 1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출력부터 추중대 중량비와 인면하중 역시 현재 F-414G 400K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진 국산화에 열망하는 이유는 전술의 뜻 독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른 곧 KF-21의 수출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전략 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KF-21 보라네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 개발에 착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개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앞으로 6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4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판은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이 35,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북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티르키예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포종 전투기로 5세대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 세계 최대의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역시 KF-21의 엔진을 유일한 결함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F-404 엔진에 의존한다면 훨씬 덜 강력한 사량의 운영과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회가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하면서 미들급 전투기를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영국 국방성의 실수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영국군은 스웨덴에서 주문한 아처자주포를 인수했으며 이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실 아처는 기존 영국군이 사용해오던 AS-90 추적형 자주포와 비교하면 기동성이 뛰어나고 승무원 수가 적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결과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형 비동화력체계 획득 사업인 MFP 프로그램 전체를 조망해보면 이번 계약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MFP 사업에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독일 KMW사의 RCH-15와 라인메탈의 HX-3 그리고 스웨덴의 아처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엔 RCH-15가 조기 결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성능과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K9을 탈락시키고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겠다며 독일산의 가산점을 줘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RCH-15 도입 결정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군산뉴스 제공 사이트 터프.com에 따르면 영국 육군이 아처보다는 K9이나 RCH-15를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은 MFP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BAE 시스템즈의 아처를 영국 정부가 해결책이라며 덜컥 계약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아처와 RCH-15 모두를 도입하는 이중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RCH-15가 조기 도입되었다면 영국 육군의 아처는 필요없는 존재였을 것이고 무엇보다 애초에 K9으로 결정했다면 안보 공백 우려조차 없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중복 지출을 자초한 영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2대의 AS-90을 우크라이나에 무상 공여했으며 남은 AS-90은 대부분 치장물자로 분류, 2023년 10월 기준으로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AS-90은 57대뿐입니다. 그러나 영국 육군은 전쟁 이전부터 노후된 AS-90을 대체하기 위해 2032년까지 총 116문을 확보하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 신형 기동화력체계 획득 프로젝트를 벌여왔는데요. 전술의 뜻 한국과 독일, 스웨덴이 치열한 수주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영국 정부는 예정된 발표일보다 1년이 앞당겨 2024년 4월 RCH-15 시스템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영국 육군은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RCH-15 자주포가 최소 10년 안에 현장에 배치될 것이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에도 하루가 다르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유롭게 10년을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K9으로 결정되었다면 납품일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켰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독일의 KMW사가 2014년 개발한 자주포 RCH-15는 영국 정부의 마음을 훔칠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델명 RCH-15 자체가 말 그대로 155mm 포탄을 쓰는 원격 제어 자주포의 의미인데요. 2016년 6월 프랑스 파리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이동 중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로 세관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기본 40km에 자동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목표를 설정하면 각도와 고도를 계산해 이동 중에도 자동으로 조준해 포를 발사하는데, 물론 검증된 바는 없으니 정확도는 논외로 하겠지만 자체부터가 라인메탈과 KNW의 합작사 ARTK에서 제작한 복서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복서는 이미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는 물론 호주와 알제리, 우크라이나 등에서 2천 대 넘게 운영됐을 만큼 검증된 차체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호감을 샀으며, 또한 차체 위엔 펜자오비치 2000 자주포에 사용 중인 라인메탈의 155mm 52구경장 주포와 포탄과 장약을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ADM 포탑을 얹어 포탄 30발과 추진장약 14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차륜형 차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전반경은 7.5m로 큰 편이지만 전장 10.4m, 폭 2.99m, 높이 3.6m에 39톤에 달하는 자주포를 단 두 명의 승무원이 조작한다는 점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높은 발사 속도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최대 5발의 TOT 사격이 가능한데, 이는 한 문이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5발의 포탄을 발사하면 5발의 탄이 2초 안에 표적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고성능 파포가 보여줄 수 있는 화력 집중 능력을 모두 선보이는 첨단 자주포였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방어 능력과 화생방 방어 시스템, 엔진룸 소화 장치까지 완벽에 가까운 무기 체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영국의 계산은 따로 있는 듯 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최종 사업자로 독일의 KNW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영국 총리 리시 수넥은 유럽의 한국, 영국과 독일은 함께 했을 때 더 강하다 라고 말했으며, 영국 참모부 부사령관 샤론 레스미스 중장은 영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독일과 함께 나토 내에서 우리의 명확한 헌신과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 모든 정황과 10년 넘는 납기의 정의를 둔 것은 애초에 영국 정부가 독일 회사인 라인메탈과 KMW 중에서 최종 낙찰자를 고를 심사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납기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영국의 무기고는 텅 빈 채로 방치해둬야 할까요? 영국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애초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던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 14대와 한약 공급 차량 13대를 도입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영국 방위 지원 시스템 DNS는 아처의 도입은 우크라이나에 기증된 AS-90을 대체하면서 RCH-1호 자주포가 도입될 때까지 지원할 임시 장비라고 언급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애초에 K9을 도입했다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을 텐데 말입니다. 아처가 영국군에 매우 유능한 포병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말 역시 모순인 것이, 아처가 그렇게 우수한 자주포였다면 처음부터 아처를 MFP 사업 계약자로 선정했어야 모든 논리가 들어맞는 것 아닐까요? 유럽의 군사뉴스 채널 유러피언 시큐리티 디펜스는 영국의 MFP 사업에 독일 크라우스 마파의 배드만에 RCH-1호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국 정부가 나토 내 동맹국 간의 군사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의 K9이 유럽 자주포 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우려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그동안 K9이 보여준 유럽에서의 입진화점 유입을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주포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를 할 수 있는 K9의 성능에 대해선 어떤 전문가도 이견을 표할 수 없는데요. 그런 K9 자주포가 독일의 RCH-1호에 밀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 RCH-1호는 차륜형 자주포인데, K9은 궤도를 이용해 기동하는 궤도형 자주포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오베를 마신 한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수출을 노렸던 K9A2는 고무 궤도를 장착하여 궤도형이 가진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려 했으나, 그럼에도 차륜형이 가진 장점은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험지에서는 우수한 기동성을 갖는 궤도형에 비해 차륜형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우수해서 더 적은 연료를 가지고도 빠른 기동성과 더 긴 이동거리를 갖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궤도형이 차륜형의 속도와 운영 조율을 따라잡기엔 어려움이 많은데요. K9과 펜자오비치 2000 같은
궤도형 자주포는 시속 60km 내의 최고 속력과 400km 내외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처와 시조, RCH-15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시속 70에서 100km에 달하는 최고 속도와 5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습니다. 여기에 자체 생산비용과 유지비용 측면에서도 궤도형보다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차륜형이 가진 장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MFP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요구되었던 항속거리는 400km 이상이었는데 RCH-15는 이를 완벽히 실현한 데다 제조사에 의하면 별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2000km 이상의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K9이 가진 궤도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나토로 맺어진 정치관계가 입찰 과정에서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더구나 당시 KRD 경쟁 입찰이 아닌 수혜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많은 의문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결국 영국과 독일 양국 총리까지 나설 정도로 이번 사업이 두 나라의 군사력 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에 양국과 방산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K9을 선택하기엔 위험부담이 컸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가 애초부터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소요로 이번 사업을 벌였다는 의혹 역시 지울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이중 지출과 전력 공백은 영국의 숙제로 남았지만 우리 역시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K9 도입 전 노르웨이 포병은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의 자주포 M109 팔라딘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1970년대 초 서독에서 구입한 중고물자로 1980년대와 2000년 초반 소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노후 장비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노르웨이의 군전력을 유럽 최약체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르웨이 해군은 이지스함을 내적 보유, 해상전력만 본다면 동유럽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영토를 가졌으며 무엇보다 나토의 일원으로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는 북부전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군력 또한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급유기나 조기경보기 등 지원기 전력은 부족하지만 최근 F-35A를 무려 50일이나 구입하는 등 전술기 중심의 항공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 경력 역시 북유럽 국가 중에선 가장 많은데요. 그와 더불어 노르웨이 육군사나 FSK와 NJK 등의 특수부대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실적 영업 많은 최전예라는 명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비판대로 육군은 최약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그나마 넉넉지 않은 군비 예산을 해군과 공군에 몰아줬고 때문에 육군의 군사력은 위 팔라딘의 예처럼 방치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일부 비축 수량을 제외한 팔라딘 대부분을 퇴역시키기로 결정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 후 노르웨이는 헬멧과 전투 식량 등 비전투 물자는 물론 경량 대전차마기 M71호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줬는데요. 여기에 폐형 예정이었던 M109 레이스리 팔라딘 22문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노르웨이에 이러한 신속한 지원 뒤엔 K9이 있었는데요. K9에 빠른 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노르웨이는 한화 디펜스와 A1 구성의 K9 24대와 K10 탄약 제공독 차량 6대, 총 예산 1억 7,650만 달러, 한화 2,4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155mm 52구경 포병포를 탑재한 노르웨이명 K9 비다르를 즉시 납품했고 노르웨이는 2022년 11월 K9 4대와 K10 8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계약의 특이점으로 K9 자주포의 탄약을 공급해주는 장갑차인 K10 탄약 운반차가 함께 수출되었다는 것인데요. K9 자주포가 2001년 처음 터키에 수출된 이래 수백 문이 해외로 판매되었지만 K10 탄약 운반차를 도입한 것은 노르웨이가 최초였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검증을 거쳤기에 자주포만큼은 K9에 집중하겠다는 노르웨이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당시 노르웨이의 신형 자주포 교체 사업에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유력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했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K9이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홍보에열을 올리던 중국의 PLG-05와 러시아 2S-35는 정쟁 상대도 안 되는 논외 대상이 되어 일찌감치 후보에서 탈락하였는데요. 중국산 PLG-05는 세계 시장 어디에서도 성능이 검증된 적이 없었으며 러시아의 2S-35 카이리차 SV 역시 쌍열포 설계가 단열포로 바뀌는 등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의 펜자우비치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펜자우비치 전은 K9에 비해 탄약적 재량과 연사속도, 사거리 등에서 앞선 부분이 있었으나 가벼운 무게와 기동성은 펜자우비치 전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었는데요. 펜자우비치 전 한 대 운용할 예산으로 K9 4대 이상을 도입할 수 있었으니 객관적인 모든 지표가 K9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펜자우비치 전은 냉전 이후 지속된 독일의 군축 기조로 인해 마땅한 생산 설비도 없었으며 비싼 가격으로 인해 수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생산 코스트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반면 K9은 전 세계 2,000문 이상에 보급되어 이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데다 1년 365일 가동되는 마치 병영 국가체제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생산 라인은 도입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고수 측면에서도 접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방면으로 실시한 노르웨이군의 실전 테스트는 K9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펜자우비치 2000에 비해 K9은 일발 시동 혹한기 성능을 검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능 향상,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발표한 K9에 비해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군 테스트 결과 K9은 펜자우비치 2000보다 넓은 실내 포탑 공간을 가져 반자동 장전 장치를 가진 K9의 운영 효율이 높았는데요. 펜자우비치 2000은 레오파드 전차의 차체를 재활용하는 설계로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식 장약 장전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K9은 장약을 넣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함으로 사고 확률이 매우 떨어졌는데요. 이 점이 숙련도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노르웨이 장병에게 큰 이점으로 다가왔고 노르웨이 역시 대한민국처럼 징집병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9은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 기동 중엔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동안 3발의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부대 단위로 산에서 6분 이내에 일제히 사격하며 이유는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즉각 진지 이동을 하는데요. 이런 슈산 스푸드 움직임에서도 K9의 자동화된 기능이 압도적인 성능을 뽐냈습니다. K9은 자체적인 방어력 역시 뛰어났습니다. 이미 자체의 지뢰 방어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는데요. 2022년 7월에 대전차 지뢰를 밟은 K9 자체의 크라프가 파괴되었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적포탄의 낙하 상황에서도 타 자주포 대비 생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은 K9 비다르 자주포 23루에 비축 수량 42문과 운영 중인 14문 총 56문에 노후된 M109 A3GN 탈라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단지 보유 수량이 24문뿐인 K9용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달주했다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봤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유럽연합 입찰 웹사이트에 자료 요청서를 발표함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K9 이방포탑 시뮬레이터 제작사들이 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군은 상용 지성통 솔루션을 기반으로 제작될 시뮬레이터를 늦어도 2027년까지 납품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르웨이군의 이번 조달은 탄약 소모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포병의 역량 수준을 높여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뮬레이터로 인해 K9의 실전 훈련 시간이 줄어든다면 장비의 물리적 피로도 감가 상당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분야에서 쌓은 40년간의 기술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수주 잔고는 30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한화는 북유럽과 동유럽 시장을 새로운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노르웨이군의 K9 시뮬레이터 발주 소식은 반가운 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글로벌 시장의 공룡으로 수출 시장 점유율 50%를 넘긴 지 오래인데요. 여기에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포함시킨다면 점유율이 70%까지 상승, 그야말로 독점적 지위를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운영국은 대한민국을 포함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등 전 세계 9개국에 달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루마니아와의 계약까지 체결된다면 K9 유저 클럽은 10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럽의 국가는 모두 50개국, EU 회원국만 따져봐도 27개국, 인구는 5억 명에 달하는데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자 시장으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안보 이슈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방산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